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김전입니다.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똥게임을 가져왔습니다. 이 똥게임은 똥을 싸러 가는 게임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시작합니다. 아, 똥 마려. 똥 마려. 내 이름은 김정아. 숲속에서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똥이 마렵다. 어!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지? 정말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후레쉬랑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샷건! 좋았어, 샷건이 있네. 그러면 똥을 싸기 위해선 샷건이 필요하지. 샷건이 없으면 도대체 똥을 뭐로 닦아? 일단은 화장실을 찾아 떠나보자. 안녕하세요. 그렇습니다. 이 게임은 똥 싸러 가던데 괴물이 나오는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. 예! 똥을 싸러 가는 게임인데 괴물이 나와요. 자, 아무튼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똥게임입니다 여러분들. 갑시다. 화장실 어딨지? 아이씨, 화장실. 어우, 야, 나올 것 같아. 어머니, 아버지, 정답을 하고 있으면 나한테 정답을 알려주시게. 약간 괴물 자식. 여기 괴물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똥. 아우, 맨. 오, what the holy shit sound? What the sound fucking man? Where is the restroom? Where is the restroom? 누구야? 야! 오지 마! 오면 내가! 한다! 뭔 소리야! 근데 방귀 소리다. 화장실.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곳에서 화장실을 찾고 있는 거고, 왜 갑자기 똥게임에 왜 괴물이 나오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은! 아무튼 똥을 싸야 되니까 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앗! 아, I'll be not fine. 화장실. 화장실이다! 화장실. 똥을 써야 돼! 이러면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. 이딴 걸 왜 돈 주고 파는 걸까요, 여러분들? 왜 우리는 이런 게임을 구매한 것이고, 이 게임 개발자는 왜 이런 게임을 만든 것일까요? 자, 다시 한번 궁금하시죠? 총을 쏘면은 괴물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죠? 보여드릴게요, 제가. 자, 괴물을 찾아 다녀야 됩니다. 진짜 알 수가 없어요. 왜 이런 산 속에서 똥을 찾으러 갔는지. 엔딩 또한 없고, 스토리 또한 없고. 그리고 이 게임을 돈 주고 공짜면은 뭐 그럴 수 있어. 뭐 테스트 용이다. 뭐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, 뭐 게임 한번 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, 이거는 뭐 왜 돈을 주고 팔고, 이 게임의 정체성은 무엇이고, 그 괴물은 왜 나타나는 것이며, 이 랜턴은 왜 있는지가 궁금하고, 왜 나는 왼쪽 클릭하면 방귀를 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. 모든 게 미스테리예요, 이 게임은. 나 방귀 좀 끼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방금 좀 새어 나온 거. 괴물아 어딨니? 오맨. 와, 야, 불금은 미쳤다 진짜. 야, 불금은 개 미쳤어. 아니, 미친 소리 미쳤네 진짜. 아니, 소리는 왜 이렇게 웅장한 거야? 아니, 소리 껐잖아요. 아니, 소리 껐는데 왜 안 꺼져요? 아니, 어이가 없네. 저기 있다. 괴물이 저기 있다. 자, 저한테 옵니다. 이러면 도망가요, 갑자기. 총소면 도망갑니다. 개발해요. 총소면 도망가. 생각보다 나약한 괴물이야. 생각보다 나약한 놈이었던 거야, 알고 보니까. 또 옵니다. 도망갑니다. 이번엔 총 안 써보고 죽어볼게, 내가. 일로와. 미안해. 풀숲을 못 지나가, 얘는. 뭐야. 야, 어디가? 개빨라, 뭐야? 개빨라.
도망가는 거 개빨라. 야, 안 때릴게. 일로 와봐. 미안해. 미안해. 안 때릴게. 미안해. 안 때릴게. 미안해. 다시 와봐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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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럴게. 미안해. 야,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좀 뭐라. 너무 쫀 거 아니야? 진짜 울고 있는 거 아니야? 아파가지고 총 너무 아파 반칙이야 이러면서. 진짜 어디 갔대? 이제 총 들지 말자. 얘 와도 그냥 죽어주자. 명색이 개불인데. 어? 하이. 야, 안아줬는데 나를 방금? 안아준 건데 이거는 거의? 자,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예, 그렇습니다. 끝입니다. 더 이상 할 게 없어요. 자, 이 게임은 휴지통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게임은 삭제. 바로 삭제. 자,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. 오늘 김지원이 한 똥게임 어떠셨습니까? 정말 개쓰레기 같은 게임이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안녕!